대개는 이제 뭐 딜레이도 있고 리버브도 있고 많은 FX 플러그인들이 있지만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파트가 제 생각에는 이퀄라이저, EQ잉 부분과 컴프레서로 볼 수가 있는데 EQ잉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가 EQ창을 로직의 기본으로 있는 EQ창을 열었는데요. 자, 이렇게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으로.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2만 헤르츠부터 20헤르츠, 킬로헤르츠까지 이렇게 폭넓게, 폭넓다면 넓고요. 여기가 가장 높은 하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걸 드럼을 먼저 한번 플레잉을 해볼게요. 이거를 아날라이저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날라이저라고 있는데 자, 플레이를 해보면 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컷한다 그래요. 하이 컷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를 컷하면 결국은 로우만 패스를 한다는 얘긴데 네, 지금 로우만 패스해서 로우만 소리가 나죠?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주파수 대역이 여기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로우를 컷하게 되면 하이만 패스, 그러니까 하이만 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러면 하이만 남게 되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저국님께서 로우 컷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필요한 로우 역대를 깎아주는 거를 로우 컷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강제를 해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그냥 EQ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도 돌고래들이 얘기를 한다면 하이의 위쪽에 있던 어느 예 하이의 맨 오른쪽에 네 지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사람 목소리가 가장 많은 포인트가 여기 중역대, 하이 역대, 그리고 로우 역대는 보이스투맨의 뭐 이렇게 흑인들 있잖아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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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렇게 아주 초저역대를 내는 흑인들도 있는데 대개 인간의 목소리는 거의 200kHz 네, 이하로는 많이는 못 내려가죠. 네, 50, 20 정도까지는 아예 못 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들을 수는 있죠. 그 진동을 느낀다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EQ에서 제가 한번 톤을 만져볼게요. 자, 페니 형이랑 지난번에 뉴올의 피드백을 할 때 페니 형이 이제 드럼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컴프와 EQ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킥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킥입니다. 제가 좀 독특한 사운드의 킥을 준비를 했죠. 자, EQ잉 분포들을 보면 네,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뭉툭한 소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하이를 키우게 되면 이렇게 아주 밝은 톤을 만들어서 더 무너지는 킥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중역대는 깎았고 하이는 좀 올렸습니다. 자, 이게 만진 거 최초 상태. 그리고 EQ잉을 한 건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상, 중, 하 그러니까 하이, 미드, 로우 좀 뭔가 굴곡을 만들어주면 더 예쁜 킥 소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EQ잉을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듣기에 충분하면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킥인데 예를 들어서 로우를 깎는다든지 이러면 킥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EQ잉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붙여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 방금 뉴올이 하는 거 보니까 하이를 올리고 중역대를 깎으니까 좋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 이게 언제나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 어떻게 깎아줄까, 학생? 이러면, 저 백험처럼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미장원 원장님이, 알았어? 깎아주죠. 백험처럼. 근데 거울을 보면 어때요? 오징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얼굴이 백험이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험처럼 생기셨으면 백험 컷을 해도 되는데, 백험처럼 안 생겼으면 백험 컷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얼굴에 어울리게 깎아달라고 하세요. 네. 자, 비유를 들자면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스네어. 그래서 이번에는 EQ잉을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썼던 그 기본으로 있는 플러그인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웨이브스에 보면 맨리 M이라는 메이커의 톤 쉐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EQ잉이에요. 보면은 다이렉트, 로우, 로우 미드, 하이 미드, 하이, 와이드. 와이드는 이제 소리를 벌린다는 건데요. 아래 보면 1, 2, 3 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뭐 베이스라든지 이거는 모든 악기 드럼에만 EQ잉을 쓰나요? 아니죠. 모든 사운드에 다 겁니다. 컴프레서는 그러면 목소리에 거나요? 아니요. 모든 소리에 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소리에 다 걸어야 되나요? 아니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랩 못한 친구들이 컴프를 잘 쓰고 뭐 리버브를 쓰고 막 이러면은 믹싱을 잘하면 갑자기 내가 제이지 톤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BY 마이크 스웨거 부스 편을 현장에서 보면서 아, 저 친구 라이브도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고스란히 마이크에 녹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톤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어지면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건 프리셋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런 프리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넘기면 프리셋을 넘겨서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스네어는 이런 소리고요. 하나 넘겨보면. 자, 이건. 자, MM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형, 왜 베이스 EQ 프리셋을 스네어에 거나요? 들어서 좋으면 그냥 써. 괜찮아. 이름이 베이스지만, 그랬잖아. 얼굴이 백험이 아니어도. 예, 네, 상관없다고. 어울리면 돼. 자, 다음 거. 네, 이거는 MM, 브라이트 스네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밝아지는 톤을 만들어주는 스네어라는 거죠.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최초 상태는. 네. 이런 톤이고요. 키면. 네, 약간 더 뭔가 환해지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MM, 브라이트 보컬. 이것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MM 모 베이스를 쓰니까 로우 역대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스네어는 위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얘는 좀 빈티지한 스네어이다 보니까 로우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로우를 많이 한번 키워볼게요. 자, 로우를 많이 올리고 로우 미드도 올리고 보세요. 많이 두꺼워졌죠? 자, 최초 상태는 네, 이렇게 얇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 제가 로우는 올리지 않고 로우 미드를 한 2단계로 네,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하고 하이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시원하게. 여기도 약간 올려볼게요. 네. 됐습니다. 한요 정도 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최초 상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최초 상태고요. EQ잉을 한 사운드입니다. 자, 킥하고 스네어 한번 동시에 들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EQ잉을 한 사운드고, 자, 최초 상태는 많이 다르죠? 자, 한번더 EQ잉을 한 킥과 스네어입니다. 뭔가 톤이 더 예뻐진 걸 느끼죠? 네, 그겁니다. 다시 햇도 한번 가볼게요. 하이햇. 자, 하이햇만 들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리셋을 많이 돌리셔도 되는데. 자, 최초에는 이 말씀도 붙여드릴게요. EQing을 할때잘못 쓰니까 이렇게 크게 걸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할줄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렇게. 자기가 주파수 대역을 찾아서. 네. 하지만 나중에 조금 실력이 많이 늘거나, 좀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미세한 그런 소리를 잡아내거나,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에 있는 소리를 급감할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EQing 방법입니다. 그래서 EQing을 조금 할줄 안다고 과하게 그렇게 막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을 걸쳐서 자기가 EQing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렇게 해봤자 어색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계절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뭐 비가 내리고 겨울에 눈이 오듯이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오히려 더 귀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 EQing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넓게 잡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 EQ,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EQ일수록 이렇게 Q 값, 이걸 뾰족하게 만드는 범위를 Q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건 디지털 EQ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넓게 거시는 것도 빈티지 EQ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되게 어색한 사운드가 좀 되긴 하잖아요. 네. 자, 지금 질문 올려주시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강좌가 마무리되고 나서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로우 깎고요. 네, 하이햇 자체가 저는 톤 자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크게 건드릴 만한 거는 잘못 찾겠습니다. 좀 얇게? 이 정도?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정도 사운드인 것 같아요. 자, EQing을 뺐을 때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EQing을 좀 밝게 만들었습니다. 자, 건거 들어보세요. 형, 별로 차이 못 느끼겠는데요? 그러면 돌려서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크게 변하는 게막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물론 제가 여기서 EQ의 하이를 마스터예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 티가 많이 나죠. 하지만 성형을 할 때의 얼굴처럼 성형한 티가 나면 사실 좋은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EQing을 하는 게 좋고요. 자, EP도 한번 해볼게요. 자, EQing을 제가 살짝 해놨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쪽을 좀, 네, 중간 역대를 좀 깎았고요. 로우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이런 소스가 있는데 제가 다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베이스 아무것도 믹스 안 했어요. 베이스도 한번 EQing 해볼게요, 제가. 베이스 같은 사운드는 EQing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톤, 부스트, 쉐이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베이스. 이것도 많이 단단해지죠? 줄이면? 끈 상태? 킨 상태? 다른 것도?
모모 베이스는 정말 로우 역대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으로 듣고 있거나 하다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로우 많이 생기죠. 자, 이게 킨 거, 끈 거, 킨 거. 더 과해, 좀 이렇게 뭔가 풍부해진 느낌이 듭니다. 로우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리드를 하나 걸어놨는데 들어보세요. 신스예요. 이게 로우 컷입니다. 로우 컷. 자, 이걸 빼면. 근데 어차피 이 리드 소리는 로우 역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얘가 로우 컷에서 이렇게 피해주는 거죠. 얇게 로우를 살리면. 리드의 로우는 사실 이 노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하이로 올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좀 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 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놨는데 딜레이가 많기 때문에 자, 노래 한번 쫙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비트인데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네, 여기까지 EQing에 대한 초보분들을 위한 EQing 강좌였습니다.